어제 밤새 달려서 목소리가 간거 같네. 맞아요. 어제 소리를 너무 질렀어.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걸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어제는 막 도파민 뿜뿜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반응 전문 스트리머인 줄 알았다고. 나 남치콘한테 지적? 혼수? 유콘 소리 좀 그만 질러. 제 목소리 알거든요. 원래 유콘이 진짜 찐으로 비명 지르면은 꽉 이러면서 되게 저음으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. 근데 나는 그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청량하게? 덜 굵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남치콘이 유콘 하이톤 잘 내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쥐어짜지 마 이래가지고 왜 별로야? 라고 했더니 너무 가식적이고 듣기 싫어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러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남치콘 나 평소에 꾸욱 이러면서 우와악 이렇게 아저씨 목소리 낸다고 나 방송 초기에 혼자 남자예요 이런 소리 듣고 나서는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야. 아직까지 아저씨 목소리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래도 듣기 싫은 것보단 낫대. 남치콘이 곧 죽어도 그 목소리가 이쁘다고 난 했거든. 근데 그게 차라리 더 극기가 낫다는 거야. 나도 어제 나 너무 깨깨거리나? 리액션을 해야겠는데 우와 미쳤다 대박 이러면서 막 아, 너무 아저씨가 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가지고 아 오히려 재밌다고? 방금 아재 같긴 했어. 아 그러니까 나 이런 찐 반응이 좀 추하다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자기 캐릭터대로 가요. 그 남들이 봤을 때 제 캐릭터는 청초한 그런 느낌 아닌가? 응? 안녕하세요. 저 여기서 그림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우와 이러면서 뭐야 아저씨인가? 유부녀가 아니라 유부남이었나? 이러면서 그거야. 청초 포기하기. 아 이거 수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. 안지는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혼자 이미지 지키느라 고생하셨네요. 저 유콘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. 아 유콘은 청초한 캐릭터니까 수위 높은 발언? 추잡한 발언? 해선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잘 감추고 있는데 자꾸 어디선가 흘러나와. 짜증나 죽겠네. 이미 트윗에서 박살난 청초인데 다시 가져오기에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유콘 특특. 아 트위치에서 이미지가 많이 박살났다고요? 그건 맞는 것 같긴 해.